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우리 트위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더 이어서 카사스의 지하명가요 이어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구대구 아주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네. 저기를 지나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자 내려가 봅시다. 유하는 뭐야? 유튜브 하이? 아 고마워 여러분들. 그런거 해주면 좋아. 그런거 해주면 좋아. 어 뭐야. 아 얘네들 돌 맞았네. 여기에 다른 분들이 많이 부르더라고. 혹하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혹하게가 쟤죠? 쟤 수리검 던지는 애. 수리검 던지는거 봐. 날라다닌다 날라다녀. 얘는 진짜 움직임이 뭐라 그럴까? 약간 느끼하고 물로 볶은 느낌이어서 어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어 다행이다. 쥐가 공격했는데 뒤잡된 무적판정 받았다. 이 틈새 쥐장 같은이라고. 틈새 시장을 노리다니. 자 먼저 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도 가긴 가야되는데 일단 아래로 내려갑니다. 다른 템은 먹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중복이기 때문에 안 먹을 거예요. 저는 아 미친 아야 아야 거기로 가버렸냐. 여기 딱 제 거기죠? 여기 그 딱 간지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둘리의 얼음대 탐험에 나오는 보스처럼도 생겼고 거기 나오는 약간 칼잡이처럼 생긴 느낌. 그쵸? 그쵸? 용사님 다 보내줍니다. 오 야 얘 쎄다. 자 얘 쎄. 떨어뜨려야 돼 떨어뜨려야 돼. 여기서부터 얘를 딱 때려보니까 4타에 안 죽네. 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자 이걸 먹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무조건 튀는 거다. 무조건 달려야 된다. 여기서는 두 번은 없다. 무조건 달려야 된다. 그래서 다 끊어주고요. 만약에 여기서 침범을 받잖아. 침입을 받잖아. 그러면은 제가 저쯤 왔을 때 PVP에서 여기서 끊어버려. PVP를 왔을 때 상대가 침입한 적이 이걸 끊어버려. 그래서 저기 해골들이 무한으로 살아나거든요. 죽여도 죽여도 계속 살아나는 애들이야. 걔네들하고 같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기 양아치 존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웬만하면 잠불 쓰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뭐야 보스야? 벌써 보스던가? 야 보스야? 벌써? 그런가봐. 벌써 보스인가봐. 그런가 본데? 아 그래서 잔을 만지면 나온다. 아니 잘못 썼어요. 보스네요. 얘가 내가 알기로 손목에 있는 그 팔찌? 그걸 쳤던가? 손을 쳤던 걸로 기억해. 팔을. 아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거든요. 어 나오죠? 이거다. 어우 잠깐만. 어우 패턴 연구도 패턴 좀 가야 되는데. 자 일로 오고 여기서 때릴 때 굴러 굴러
눌러주고 때려주고 안돼 때려주고 팔찌 때렸다 팔찌 팔찌가 아니라 그냥 팔인가 보다 그냥 손이네 때려야 되는게 어어 이거 피해야돼 이거 피해야돼 이거 피해야돼 이거 피해야돼 얘를 그리고 너무 앞으로 오게 하면 안되는게 뒤가 없어져 그러면 단체기들은 상대할 필요 없어. 어차피 다 보스가 죽여주니까. 물릴 거 100% 좋다. 뭐지? 뭐 나는 뭐 데미지 안 입는데? 개이득인데 이거? 오케이. 어 이건 피해야 되겠다 이건 개멀리 날라온 거다 이거 이렇게 피해주고 바로 달려가 바로 달려가 바로 달려가 달려와서 다시 팔공격 됐죠? 이제 머리 남았어요 아 손 때려도 되네 태왕은 얼어 죽을 패배왕이지 가다하면 그만이에요 이거. 가다하면 그만 좋아 더 이상 손 때리는 게 의미가 없나? 피가 달긴 좀 다네? 피가 좀 달긴, 아, 죽었네. 2페이지 있나 보다. 2페이지 있네, 2페이지. 어, 뭐야. 어, 끝났어. 니가 보스니? 어, 수고해요. 그냥 뭐. 보스전은 하나의 즐거움이다 패왕은 매우 쉬운 편이지 1회차 때도 얼마 안 오래 걸렸던 것 같아 쟤는 몇 회 안 했던 걸로 근데 워낙에 애가 느려가지고 그냥 팔만 공격하면 돼가지고 자 이제 카사스의 지하모드 지나왔으니 차가운 골짜기 이루실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핫도풀 밝혀주고요 자 일단은 다시 집으로 갑니다 집에 잠깐 들려야 돼요 집에 잠깐 들려서 지난번에 늑대의 계약을 맺었을 때 꿈을 쫓는 자 그리고 잠깐만 이 할머니한테도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얘가 아니다 얘가 아니고요 얘인 것 같다 You're an unkindled, aren't you? I am Sirius. 얘야 얘네 얘야 아몰의 맹세 계약을 할 수 있는 제스처를 준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당신의 여행에 탈의 가구가 함께하기 어? 안 주네
뭐지? 내가 중간에 뭐 안 했던 거 아니면 두 번은 못 주나 본데? 원래 있어서. 2회차여서 원래 있어서 안 주나 보다. 자, 잠깐만요. 자, 그리고 얘랑도 한번 대화를 해보래. 뭐 줄 수도 있대. 리프트실의 열쇠를 얻었다. If you didn't invade, didn't pillage, whatever would you do? 이거를 가지고 높은 벽의 탑에 차가운 골짜기 볼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있는 잠긴 문이 있는데 거기를 열 수 있대요.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안쪽에 다크레이스가 한 명 있는데 그 녀석 잡으면 금이 간 저강구가 아닌 온전한 모습의 그대로 저강구를 준대. 그러면 이번에 차가운 골짜기로 어차피 지금 가야 되거든? 이거 한번 해보죠. 이게 지금 주는 게 두 번째 만남부터 리포트실의 열쇠를 준대. 이게 두 번째 만남이 2회차인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쟤를 두 번 만나서 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꿈을 쫓는 자의 쟤를 시녀한테 건네주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얘랑? 아... 시녀? 시녀 걔 만나러 가는 건 만만치 않던데. 걔가 걔 혐이던데. 아, 더워. 날씨가 너무 덥네요. 시녀를... 아, 할머니 시녀 말하는 거예요? 걔 말고 그 위에 사는 시녀 말고? 제사장 할머니 시녀. 아, 그럼 내가 지금 없어도 못 주나봐요. 내가 없어도 못 주나봐. 없네 없네. 쟤를 주는 게 없잖아. 뭐 구입할 수 있지? 이거 좀 구입... 아, 돈이 지금 95,000원이네 그렇다면 생명력 갑니다. 다음엔 폐왕 원일로 다시 가고요. 차가운 골짜기 이루실로 떠나봅시다. 여기서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템 주나? 뭔가 엄청 많아. 이거 왠지 느낌이 여러분들 뭐 하나 있을 것 같지 않니? 소울 있을 것 같아. 없네. 탄란의 늑대 화토불 걸려있는 시체? 나 그거 했어. 아 그게 쟤라고? 그게 쟤라고? 메시지를 읽는다. 이 앞 절경이 있다. 여기가 거기 아니냐. 절경이 좋아가지고 좀만 더 가면 PK 뜨는데 PVP 뜨는데 아니야. 하, 진짜 절경이다. 와 죽이네. 화토불 있었냐? 없었지? 저쪽에 화토불 있습니까? 꿈입니다. 마치 스카이림 배경 같죠? 스카이림 배경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 있네 화토불. 자, 여기가 또 이제 죽음이에요. 보통 죽음이 아닌 곳이야 여기가. 여기서 잘하면
오트할 수도 있어. 여기서 잘하면 진짜 오트할 수도 있어. 야, 저 뭐야, 가제니 너? 개야? 오진다. 이건 잠불 없으면 진짜 못 깨. 오케이, 패링 됐다. 어? 이런 암령이 침투했어요. 거방의 우환을 얻었습니다. 한번 했겠네. 암령이 침투했고요. 저기 앞에 가면 어? 야, 이거 대검 느낌이야. 대검 느낌이야. 대검 느낌이야. 야, 대검 느낌이야. 대검 느낌. 뭐야 뭐야 뭐야. 깜놀 깜놀 깜놀. 어어 야, 이거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야, 이거 우리 시청자 아니지? 이거 개팬다 이거. 어어 어 잠깐만, 이득이야 이득이야 이득이지. 이러면 이러면 이득이지. 넌 새끼야 임마. 넌 뒤에 뒤에 너 임마. 어? 누가 있는지, 아군 있는지 넌 모를 거다 이 자식아 임마. 어 뭐야, 니가 쳐맞으면 어떡함. 야 너는, 야 야 너는 뒤에서 뒤치기를 해야지. 야 멍청한 놈아. 어 야 멍청한 놈아. 어 나 왜 피 먹었냐? 아 나 비매너 했네. 아 나도 모르게 비매너를 버렸네. 아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형님. 오랜만에 PVP를 해가지고 낯설었다. 나 안 맞아. 핑이 왜 이래? 아니 핑이 왜 이래?